아저씨, 여러분들. 아유. 자, 손만 좀 씻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방금 공연 끝내고 예쁘게 했습니다. 아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진짜. 응? 아, 이명이 와가지고 오른쪽 귀에. 켜봤습니다. 공연도 끝났고 오랜만에 공연했고, 참이더 많은 분들이랑 이 공연, 이더 많은 분들이 공연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현실적으로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 되게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엄청, 저희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어제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되게 좀 낯설더라고. 그 뭐냐, 처음에 딱 무대에 올라갔는데, 어이씨, 이거 뭐지? 이거 왜 낯설지? 그래서 좀 많이 쫄았었는데, 막상 한 중간쯤 넘어가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거 뭐 중계가 된게 아니라가지고 아쉽긴 한데. 샤워했냐고? 공연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샤워했는데 풀 메이크업일 수가 없지. 머리 세팅을. 지금 몇 시지? 다른 나라들은. 그건 이제 곧 11시입니다. 네, 저녁 11시. 살이 빠졌느냐고요? 살좀 빠졌는데, 오늘 공연하고 나면, 공연하고 바로는 이렇게 빠져 보이는데, 다음날 되면 엄청 보여.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눈이 잘안 떠져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확실히 이제 공연하고 나니까 좀 빠져 보이긴 하네. 저녁 안 먹냐고요? 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아, 공연 전에 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프긴 한데, 만약에 먹게 되면 조금만 먹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아, 브라질 3배구나. 아, 간만에 공연하니까 목이 좀 붓기는 하네요. 아, 생각보다 LA가 좀 쌀쌀해가지고 방에 히터를 틀어놨더니만 조금.
겉보다 지금 오른쪽 귀에 이명이 나가지고 삐 소리가 그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인이어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진짜 귀에 안 좋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냥 뭐 계속 이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투어하면서 했었었는데 간만에 하니까 진짜 바로 이명 와가지고 지금 이귀 막고 있으면 오른쪽 삐 소리밖에 안 나. 그 있잖아요, 막좀 소리 큰데 가면 이렇게 삐 하는 거. 그래서 이어플러그 끼고 자야 돼요, 잘 때. 아, 이거 간만에 하니까 이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확 오더라고. 피곤하냐고요? 저 진심으로 좀 피곤하긴 하네요. 오늘 좀 컨디션이 그래서 막 엄청 좋지는 않았었어요. 아침에 기자회견 때문에 일찍 나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또막 헤어 메이크업도 좀 빨랐고. 근데 공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궁화 진오빠 어땠냐고요? 머리 그렇게 했길래 이거 완전 그 뭐냐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근데 오징어 게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영희인가 이름이?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남들이 다볼 때는 안 보고 좀 늦게 보고 뒷북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안 봤어요. 그 비행기에서 보려고 그 뭐냐 그 넷플릭스 그 다운 받았는데 안 봤어요. 아, 그좀 한번 보려면 몰아서 봐야 돼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 이 공연 보러 오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지금 나오겠구나. 트래픽 엄청 심할 텐데. 테이핑 좀 떼고. 아이고, 사실 뭐 시간만 되고 상황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많은 나라들을 가고 싶죠. 이번에 2년 또 사실 한국 파이널 2019년 파이널 주경기장 이후로 사실 콘서트는 처음이니까 엄청 하고 싶었고 공연이 곧 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뭐 시상식이나 이제 뭐 방송들 다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는 게 엄청 에너지는 훨씬 많이 소모되는데 하는 우리도 막 흥이 안 나는 앞에 관객분들이 없으면 약간 좀 그게 좀 화면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약간 좀 텐션이 좀 다운돼 있는 거. 그래서 엄청 기대했었죠, 이번 콘서트. 그래가지고,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었고. 사실, 뭐, 엄청 여러 나라에서 다 와달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가고 싶죠, 정말.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상황만 되면.
그때는 몰랐지. 그렇게 몇 달씩이나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게 못하게 될줄 몰랐죠.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팬데믹 이제 이후로 뭐 믹스테이프도 냈죠. 그리고 앨범 콜라보도 많이 했죠. 좀 나름 되게 엄청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살았어요, 그렇게. 사실 중간중간에 막그 삼성 거 광고 막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오미 씨거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뭔가 켜가지고 이렇게 전후 이런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콘서트 준비니 뭐니 막 엄청 바빠져가지고 할 그게 없었어, 시간이. 어깨 괜찮아요? 테이핑 하고 있어, 테이핑. 약간 좀 타이밍이 좀 지났지만 삼성 거 했을 때도 엄청 그 공들여서 작업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중간중간 뭐 세션이나 요소들도 엄청 다양하게 작업을 했었고, 뭐 제가 직접 연주한 건 아니지만 스트링이랑 기타도 다 직접 받고, 되게 경음악을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좀 너무 힘줬나 싶기도 하고. 삼성 거 재밌었어, 저번에. 삼성 작업했을 때는 되게 그쪽 이제 광고팀에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원래 작업할 때 되게 그좀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이제 피드백 받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 그냥 처음 스케치 듣더니만 그냥 이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너무 좋네요 해가지고,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저야 외부 작업도 계속 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일 들어온 것들 뭐 하고 뭐 하지만, 되게 좀이 퍼미션 투 댄스 이 공연하기 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다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그래요. 이게 투어를 몇달 동안 하면 그 쇼가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한막 중간쯤 되면 이 몸의 피로도가 이게 풀리지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나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게 되니까, 약간 뭐랄까, 약간 무간도에 빠진 듯한 뭔가 이렇게 나는 어디? 여긴 어디? 그리고 또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또 정신 차려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인데, 2년 동안 이렇게 공연이 없이 살다 보니까 다들 이 향수병이라고 하죠. 엄청 그리워했었어요, 이 공연에 대해서. 2020년 1월이었나? 우리가 그래미 한 이후에. 20년이었지? 그치? 그때 이후로 사실 관객을 본 적이 이번 AMA에서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어제는 되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꿈꾸는 느낌? 왜냐면 저희가 공연이 없을 때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걸 뭐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가 공연했던 것들, 뭐 DVD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저거 되게 꿈 같다, 우리가 저랬다고? 저랬다고? 야, 저 공연장에서 우리가 했다고? 이러다가 어제는 이제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탁 열리면서, 야, LED가 열리면서 저희가 이제 딱 있고,
이렇게 딱 화면 잡힐 때 아니 막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니까 내가 딴 어제 딴데 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쫄았지 내가. 그때 그 공연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졸면 안 되거든요. 그때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내가 좀 긴장했어. 처음 세 곡은 막 힘이 너무 몸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 오늘은 또 뭔가 어제는 저희도 약간 좀 낯을 가렸다면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낯을 가린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어제는 첫 번째여서 되게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은 살짝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몸이 풀린 느낌? 이제 3, 4회차 되게 기대되네요. 뭔가 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도 너무 그리웠고 이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그리웠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팬데믹이 있고 뭔가 한 제가 D2 준비하기 전까지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D2가 뭐 비교적 팬데믹 상황에서 좀 일찍 나온 편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꿈처럼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던 거고. 투어를 계속해서 진행을 원래 예정대로 했었더라면 다이너마이트는 이 타이밍상으로도 맞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않았을 곡이었죠.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나비 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 뭔가 좀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번 퍼미션 투 댄스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뭐 어제 이제 애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겠지만 정말 많이 공연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들이 그 공연이 좀 밀릴 것 같다라는 원래 온 이후로 그 공지가 떠가지고 예매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예매가 끝났었었고 밀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달, 한두 달. 이제 퍼미션 투 댄스도 거기 중기장 대관 해놓고 결국 무대 좀 온라인 콘서트를 했죠. 우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프라인이 최우선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온라인 콘서트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번 그 LA에서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엄청 그좀 해소가 되는 느낌? 정말. 약간 해소가 되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거의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이거? 정말 우리가 하는 그런 프로모션만으로도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엄청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LED가 열리기 전에는 그잘안 보여요. 그 객석이. 근데 그딱 열리면서, 뭐좀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그 눈물이 막날것 같더라고요.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사실 스타디움을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인데, 규모감 있는 이제 마칭 밴드나, 이제 거기 막 브라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스타디움 첫 곡을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음원적으로 뭐 모르겠어. 이게 뭐 리스닝이 좋은 곡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스타디움 퍼포먼스를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처음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도 있었죠, 뭐 버터도 있었죠, 퍼미션 댄스도 있었죠. 다 너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어요. 특히 다이너마이트는 진짜.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때 뭔가 인이어 빼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부르기 쉬운 곡이잖아요. 뭐 물론 뭐 음역대는 엄청 높은 곡이지만 그 진짜 높아요. 웬만한 이게 여자 가수분들 키예요, 그냥 노래 자체가. 근데 이제 뭐 걸리는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빼서 듣고 싶었는데 빼면 양쪽으로 이제 이명이 올것 같아가지고 자제하긴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엄청. 아니 이렇게 보신 분들이나 뭐 모르겠어요, 무슨 이 생중계를 이번에는 뭐 마콘인가?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 마콘인가 상콘인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못 보셨진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중간중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이렇게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봤을 때 되게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특히 리허설할 때 성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뭐 어제 너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2년 동안 좀 까먹고 있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를 좀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 공연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아, 근데 또 울면 또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데, 라이브를 잘 못할 수는 없으니까, 참았죠. 속으로 좀 삼켰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어제 좀 나이도 좀 성숙해졌고 이제 좀뭐 저도 좀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막 투어 다니면서 너무 막 정신없고 막 지치고 막 이거 신경 쓰라 저걸 신경 쓰라 좀 힘들었어가지고 되게 스타일링에 좀 다양성을 좀안 줬던 것 같은데, 이번 콘 기점으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주황머리 했냐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게 안 돼, 이제 그 탈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올해 참 머리 색깔을 올해 좀 많이 바꿨는데, 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바꿨는데, 제가 검은색 머리로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탈색물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할 수가 없어가지고 검은색으로 덮고, 물론 뭐그 데시탈 찍는 겸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 머리로 제가 활동하면서 검은색 머리를 해본 적이 뭐 노모드림 때야 빈이 있었으니까 뭐 거의 머리카락이 안 보였고 뭐 거의 피땀 눈물 제외하고는 없었었는데, 그래서 검은색 머리 했다가 이제 머리가 계속 길면서 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먹기수술도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일단 좀 많이 잘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탈색이랑 염색을 해버리니까 이제 머릿결이 끝이 완전히 이렇게 다 눌러붙어가지고 더 이상 염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탈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뿌리 쪽만 해가지고 그나마 좀 탈색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색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막 옆머리가 거의 여기까지 왔었고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좀 많이 잘랐어요. 졸리진 않냐고요? 원래 공연하고 오면 안 졸려요. 제가 그 뭐냐 그 퍼미션 투 댄스 온라인 콘서트 했을 때 제가 한참 이렇게 체중을 좀 빼고 있었어요. 그막 웨이트 하면서 막 늘렸다가 좀 벌크업 아닌 벌크업을 좀 했었었죠. 했다가 막 빼고 있다가 근데 궁금해가지고 공연 전에 체중을 재고 공연 후에 체중을 재봤거든요. 공연 끝나면 딱 1kg가 빠져요.
뭐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와서 먹고 그러면 식곤증이 와서 이제 졸릴 거 아니에요. 그때 공연한 날은 안 졸려요. 이 흥분감이 빨리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아직도 열이 받아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막 운동선수들은 막 얼음물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 뭐냐, 막 엄청 추운 막 기계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나 얼음물 되게 싫어해가지고. 아이싱 같은 거는 해도, 아, 얼음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원래 공연한 날은 잠 엄청 못 자요. 그래서 투어 돌때 막,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이야 막 투어쇼를 하면 딱 붙여서 하지는 않지만, 그 붙여서 하고 그러면 4일 내내 거의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막 시간이 이렇게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오늘 뭐 11시에 끝났어. 그러면 내일 공연이 6시 반이면 시간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새벽 내내 거의 막못 자고, 막그 늦게나마 잠들어서 이제 나가면 뭐 헤어 메이크업도 해야 되죠. 뭐 오늘 아침 기자회견 했으면 기자회견 준비도 해야 되죠. 뭐 이러다 보면 막 엄청 비몽사몽하다가 들 묻어올라서 눈이 번쩍뜨서 하고 또 돌아와서 그렇게 몇 달을 원래 이렇게 투어를 돌거든요. 시차도 안 맞고. 그래서 오늘 막 그렇게까지 졸리지는 않네요. 오랜만에 되게 추억의 곡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막 2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큐시트를 짜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Way of the Soul 콘서트를 그 되게 장치랑 엄청 공들여가지고 막 큐시트랑 짰었었거든요.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막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 할때막 무슨 이 통로에서 나오고 막 실제로 다 구현을 했었었는데 뭐 우흑 때막 레이저 나오고 그런 적을 못 돌았죠. 그리고 한번 소진을 했죠, 온라인 콘서트로. 그러니까 이제 그 큐시트로 가기에는 막 비도 나왔죠. 막 다이너마이트 버터 포지션 댄스.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예 새로 큐시트를 짰죠. 퍼미션 투 댄스라는 그 이맘때쯤이면 진짜 저는 이 팬데믹이 아예 종식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 지금 상황이 뭐좀안 좋아진다는 소리도 듣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어디 우리 7명들을 제외하고 이 시선이 좀안 빠지게끔 저희들이 거의 한몇 달을 짰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이거 넣어야 되고 저건 이거 넣어야 되고 이거 예전 곡도 해보시죠 넣고 편곡도 해보고 매쉬업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서 막두개 곡을 섞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다행히도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 세임이나 이런 곡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다시 안무 배우는데도 좀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댓글 너무 빨랐다. 한동안 진짜 뭐 해외에도 못 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런저런 그런 뭐 프로모션들은 하는데 그게 관객분들이 없고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막 피부로는 안 와닿죠. 그러니까 약간 뭐 회사원 느낌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 딱 어제 공연하면서 아 내가 왜 여기에 서는지 그리고 내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참 다시 깨닫게 됐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엄청 되게 낯설어하고 저희 찍어주시는 막 영상 찍어주시고 하시는 감독님도 사람들이 차 있는 게 너무 어색해 너무 신기해 막 이런 말씀 하셨고
아무튼 간에 뭐 저의 이 콘서트 소감은 그렇고요. 아무튼 간에 참이 많이들 즐겨주시고 또 즐겁게 이 관람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고가 없었잖아요. 정말 정말 질서를 정말 잘 지켜주셨고, 마스크도 다 쓰고 계셔주셨고, 그리고 다 PCR 검사도 하셨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에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저 백발이 되었을 때, 이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저도 지금 이게 제품들이 다 굳어가지고 좀 씻고 좀 쉬어야죠. 몇 시간이나 하고 싶은데. 아, 지치긴 했어요. 아무튼 오늘 뭐 공연 보신 분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분들, 저희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꼭 찾아갈 테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정말 저희가 잠시라는 곡을 썼을 때딱그 마음이었거든요. 별일은 없지, 아픈 곳은 없겠지, 이게 정말 찾아갈 거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잠시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진짜 잠시 잠깐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멤버들도 다 고생했고 저도 고생 많이 했고, 잠깐 충전하고 이제 3, 4회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이제 새벽이라 굿나잇이고요, 뭐 굿모닝인데도 있겠고. 아무튼 네, 다음에 또 봐요.